보호장 관심주 가볼게요. 다음 주를 내다보면서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엔 거래소와 코스닥의 미묘한 변화, 큰 변화의 후폭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닥장의 코스닥장의 주도 섹터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닥에 현재 안전한 샘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락장에도 나홀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자 외국인들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지금 기관이 연일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 알테오젠을 빨리 시가총액 1위를 만들고 싶어하는 여의도의 큰 손들이 원창 많은 것 같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 시그널 자체가 지금 제약 바이오로 쏠리고 있고 그 제약 바이오 쏠리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1등인 종목들을 끌어올려야지 나머지 뒤따라가는 종목들까지도 분위기가 뒷받침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테오젠은요. 저는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이 최선호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대안주뿐만 아니라 교체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테오젠을 1순위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피아의 SC 주사 변경 플랫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SC ADC 쪽의 SC까지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들고 있고 그 트리그가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과시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 가운데는 알테오젠을 여러분들 1순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요.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고요. 시가총액 21조 기준입니다. 두 번째 2차 목표가는 저는 5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1차 가고 난 뒤에 캔들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6조는 이번에는 충분히 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종목은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한 차례 자, 지금 종목을 치면서 두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 자, SY 스틸텍인데 그 SY 스틸텍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다음 주에는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월화 안에 갭상승에서 음봉이라든지 한번 이 오일선에서 한번 안착하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쪽이 이 테마 쪽에서는 진단 키트 쪽이 있고 코로나19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유수 트리거 중에서 제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지금 우크라이나 이 협상 관련된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금 캔들 위치가 제일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SY 스틸텍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9,000원에 자, 손절가는 37,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수급 포착에서 들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캔들 한번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저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곡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자,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급등 이후에 자, 월요일 급락 다음에 안착형 캔들 그리고 오늘 60일선 2차 돌파를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자, 월요일장 아닙니다. 오늘 5시 30분에 너트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 흐름을 한번 예측하고 가격 전략까지 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오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요. 퇴근하시는 길뿐만 아니라 이 방송 재방송으로 보신 분들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다음 주 흐름의 이 전략을 전체적으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식 종목 전략에 집중할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전략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